눈앞에 있는 주꾸미. 아,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먹으니까 더 꿀맛이네. 인생 선배들의 찐 조언이 입맛을 동하게 해줘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는데요. 몇 분을 드시는 거예요? 이거 더 시킬 수 있어요? 재료가 다 떨어졌답니다. 잘하셨습니다. 아, 나 지금 배가 들차는데. 벌써 6인분을 해치웠지만 저는 아직 배가 고프다고요. 아, 한 두 접시만 더 먹고 싶다. 아직 어쩔 수 없죠, 뭐. 와. 디저트 아쉬움을 먹어야죠. 달래줄 마지막 메뉴. 뭐예요, 이게? 석쇠라 볶음밥을 먹을 수 없는 손님들을 위해 사장님이 주꾸미와 비법 양념장을 넣어 주방에서 직접 볶아내 준다는데요. 사장님이 또 센스있게 두 공기를 넣으셨어요. 밥 두 공기 넉넉하게 넣어 고슬고슬하게 볶아낸 주꾸미 볶음밥이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. 아, 볶음밥은 전문가가 볶아야 돼. 직접 볶아주시나 봐요. 매번 초심을 지키며 장사하는 사장님처럼 저도 1년 전 첫 퇴근길을 추억하며 야무지게 마무리했습니다.